그럼 이제 그 예, 다음 주제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보시죠.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이미 그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의당은 진보가 아니다. 얘기해서 자, 해보시죠. 제가 이 표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보세요라고 했잖아요. 그 가만히 보니까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득표율이 당일에 비해서 9%가 올렸죠. 예, 맨 하단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전에는 민주당 지지자가 몰린다며요. 그러면 정의당의 경우를 보십시오. 정의당의 경우에는 0%예요. 하나도 안 올랐어요. 재미난 표현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의당은 진보가 아니다. 그렇게 붙인 겁니다. 아주 잘 정했네요. 예. 그게 지금, 근데 예. 여기까지는 상당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이 정의당을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게 이제 밑에 다음에 나옵니다. 보시죠. 자, 심상정, 이정미, 오현주, 문영미, 권태홍. 제가 이번 선거에서 7% 이상을 득표한 정의당 후보자들을 뽑은 겁니다, 이게. 몇 분입니까? 심상정 빼고, 심상정까지 포함해서 5명. 5명이네요. 예, 7% 이상이 5명이 나왔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정의당 내에서도 유력한 후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상이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싫어하지만 이 정의당의 스타입니다. 얘네 예. 이분들이. 이분들이 정의당의 스타인데 또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여성분들이 많아요. 예. 네 분이나 여성분이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칸을 보십니다. 두 번째 칸을 보시면 심상정이 아까는 0%였는데 지금 0.1로 돼 있는 건그 반올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쭉 보면은 많으면 그 3%대. 그러지 않으면 거의 0에 수렴하죠, 0에. 그러니까는 정의당은 이 사전투표에서 이 진보 성향 투표자들이 몰렸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높아지지 않았다. 어찌하여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이렇게 차가 나냐? 어찌하여 어찌하여? 민주당과 정의당은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예. 같은 진보당 성향의 유권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흥미롭네요. 이게 정상적인 이제 상태입니다. 예.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 사이에 예. 7% 이상의 득표를 한 정의당 후보 같은 경우는 격차가, 당일 득표율 빼기 사전 득표율 격차가 마이너스 0.2%부터 최대 한 3.4%죠. 예. 3.4%.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분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당일 투표 그룹에서 정의당을 원하는 사람이나 사전투표에서 정의당에게 표를 던지는 사람이나 거의 성향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해서 유독 진보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질 수 있냐? 그게 이상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참 제가 이상하네요. 이제 이거는 선거에서 조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미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또 이야기했지만은 자료를 이렇게 정리한 거는 처음이에요. 딴 데서 못 봤을 거예요. 예, 이렇게 정의당의 유력 후보 7명을 선택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테이블로 하나 딱 정리를 하니까 이게 뭐 당일 투표 그룹과 사전 투표 그룹이 얼마만큼 정의당 투표 후보에게 거의 유사한 선호도를 보이는 거가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네. 그렇죠. 거의 일치하는 거네. 그러니까 사전에 진보 성향자들이 몰린다고 하는 거 그거 말장 헛소리 아니냐.
그런 생각이 여기서 탁 드는 겁니다. 그게 헛소리라는 건든 그거는 통계학에서 대수의 법칙을 보면은 뭐 통계학의 법칙에 따르면 그게 분명히 헛소리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헛소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통계학을 다시 써야 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테이블을 보니까 뭐 아니 근데 그 예 그러면은 이 시간 관계상 아 시간 그,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이런 유용한 자료를 주셔서 고맙답니다. 제임스 심 님이. 아 예. 아, 이렇게 탁 그냥 조사를 해 놓으니까 뭐 원래 그 공병호 TV는 좀 그 격이 높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진짜 대단하네요. 이 테이블을 이렇게 짧게 놓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방송 보시는 분. 정의당의 스타 플레이어들 7% 이상을 득표하신 분들이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 사이에 격차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칸입니다. 당일 대 사전 격차가.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 진보 측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것은 그런 종류의 주장이나 가설은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 예.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전수조사를 다 하셨답니다. 예. 그리고 조진철 씨가 정확하게 말씀하시네. 대수의 법칙에 정확히 수렴합니다. 그게 표본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의 평균값에 수렴한다. 그걸 거의 이야기하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이게 소리샘은 완전 부정선거 부정개표입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수준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예, 여기 예. 영구리님은 네 부글부글 예, 속이 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일님은 이해갑니다. 참 여러분 이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파 진영에서 이런 논리를 반대하는 논객들은 이런 걸 좀 봐라 이야기. 예. 학교 때 공부 안 했더라도 이런 걸 좀 보고 예. 사실 앞에 좀 진실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통계학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딱 통계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만 실시하는 기관이 아니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통계 수치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면 검증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4.15 총선에 대한 통계적 의심 상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만일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세계의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우파파님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셨네요. 예. 예.